네, 매주 수요일은 증시 현장 지점장 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현장 일선에서 또 투자자들과 만나시는 지점장들의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 박병창 지점장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SK증권 수원 지점의 김동엽 지점장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분께 오늘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오늘은 코스닥이 좀 반등합니다만은 어제까지 나흘이었던가요? 어제는 또 많이 밀리면서 코스닥에 대한 불안감 또 개별 장세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 지점장님부터요. 예, 코스닥 시장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국내 기관들이 많이 상승한 종목의 일부 이익실현 욕구가 있었습니다. 연기금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도 연기금에서 약 11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계속 강했던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약 438억 현재 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 기관들의 일부 코스피로의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기에 5월 달에 코스닥들은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려감,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매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하락 마무리 후에는 저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동이 대세 이동이 아닌 부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분기에는 코스닥의 주요 기업, IT 중소형주들의 기업 실적이 2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결코와 더불어서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볼때 지난 4년간 박스권을 돌파 후에 다시 조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 부분을 돌파한 부분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아주 강세를 보이는 추세 강세는 좀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 첫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이지 않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 등 대외 환경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도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추세 강세는 좀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코스닥 관계없이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보면 효성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거든요. 조선업 쪽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혼자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결국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구분 없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특별히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좀 빠져서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그뭐 추세적인 이동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코스피 코스닥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김동엽 지점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뭐 앞서서 박 지점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뭐 웬만큼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쪽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만 삐끗해도 시장이 한꺼번에 일시에 이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현상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제도 한번 그 시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 4월 그 초순과 중순을 지나면서도 한번 크게 두 정장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딛고서 이제 올라선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어저께 기관 매도가 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제 개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어제 큰 폭으로 빠지다가 오늘 복원력을 보여주고 마감이 됐고, 오늘 또 어제 빠진 만큼 지수가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새 정부의 정책 구조라든가 시장의 기조가 변한 게 없다라는 관점을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 지수로 볼때 550선 전후는 지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장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연초 이후에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이제 박스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5월 달 들어서면서 그동안 그 시장을 짓눌러 왔던 악재들의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하지만,
추경이라든가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NA 약세가 오히려 1차적인 고비라고 볼 수 있는 엔달러 100엔선을 돌파하면서 악재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수급 불안의 최대 원인이 되었던 그 뱅가드 펀드들의 청산 물량도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얼추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긴장감 같은 경우도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단계에 진입을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보면 상반기 거래소 투자한 기관치고는 큰 재미는 못 봤을 거고요. 일부 대안으로 코스닥 종목에 이제 발을 담그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 하반기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보면 거래소 쪽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매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도 관심을 서서히 가져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대형 전략하고 지점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창 지점장님. 앞서서 제가 코스피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 그런 상승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장 PER이 지금 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하방 경직성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지난 4월에 온갖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모두 나온 상태에서 시장이 내성을 기르는 상태입니다. 결국 환율 부분도 시장이 내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냐면 종목별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저점을 약간씩 높이면서 박스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조금씩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추세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의 가운데 대외 변수의 큰 변화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글로벌 상승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외 변수들의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종목별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저는 조정 후에 6월, 5월 말과 6월 달엔 재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유는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거의 지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 IT군에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는 2월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IT 중소형주 중에서 KMW, EM텍, KH바텍, 아모텍, 서울반도체, 나노스, 인프라웨어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보면서 코스닥이 흔들릴 때 떨어진다면 조금씩 더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엽 지점장님 투자 전략 간단히 또 관심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현재까지만 모습 보면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무진장 많이 빠졌던 10포인트 이상 빠질 때 과감하게 사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힌트를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박진영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달 한 달 동안은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는 박스권 시장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6월달 이후에는 좀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일부 좀 재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그 장기 연휴를 겪은 이후에 시장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가졌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3일 연휴가 끼어 있는데 이 이후에 그 시장이 좀 변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은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강철인데요. 국내 유일의 그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입니다. 2년 동안, 과거 2년 동안 그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718억,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2억 원 나와서 75%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일본 가전업체 쪽 그 최고급 LED TV 라인 쪽에 외장재 납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도에 베트남 공장 이전을 통해 가지고 원가 경쟁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년 동안 삼성중공업과 함께 그 LNG선의 그 탱크를 알루미늄 재질로 바꾸는 그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면서 신규 수주에 따른 그런 그 매출액 증가 가능성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증시현장 지점장 뷰, 박병창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장, 김동엽 SK증권 수원 지점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